만난 지 1년쯤 되는 연인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테스트 해보느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야, 나는 자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나는 자기가 있어야 돼. 자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자기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단 말. 어, 그래. 나도 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꼭 있어야 돼. 요 얌통 맞은 아주 매정한 남자들. 그 여자친구가 요구한 건 뭐예요? 나도 자기 있어야 돼.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도 나 없으면 못 산다. 내가 최고다. 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남자는 꼭 유목사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전도하시며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보내심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눌린 자 오셨습니까? 포로된 자가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셔서 자유함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사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는 심판의 불로 떨어져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망하는 사람에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멸망받을 죄인을 살리셨는데 영육간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이 악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셔서 해방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모든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사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들을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우중충합니다. 시큼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있었어요. 부부가 무당이었었는데 왕무당들이었습니다. 매교동에서 아주 남편이 더 센 무당이고 아내가 그다음 무당이고 귀신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아주 센 부부 무당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무당 다 청산하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됐었는데 거기 와서 전 보던 어느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세류동에 신방정 가서 갔습니다. 전도 대상자라고. 갔더니만 한 분이 눈꺼풀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 이러고. 지하실 방에서. 그런데 귀신에 쥐들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요. 그분을 전도했고 교회 가서 주님 만났고 거듭나니까 그렇게 피부도 시커멓고 눈도 이게 아무리 병원 가서 해도 안 되는데 눈이 귀신이 눈 내려까라 이랬는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문제 있어요. 잘 옆에 봐봐요. 귀신이 자꾸 그 사람한테 눈 내리까라 내리까라 목사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걸 이렇게 들고 나왔더라고. 이상하게 영문도 없이 이게 다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래가지고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와 새 사람 되니까 얼굴이 그렇게 이분이 예쁜 여성분이었어요. 하얀 피부에다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얼굴에 빛이 나요. 화장품 파운데이션 떡질 안 해도 피부가 탱탱탱탱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 그런데 얼굴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파운데이션 가서 쳐발라도 부르딩딩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느냐? 빛으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빠져 허적이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려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99마리는 우리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그만 우리밖에 이탈을 했어요. 이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시를 헤치면서 몸에 상처를 받으면서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았다. 어깨에 메고 들어오면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렸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기뻐할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전도받아 돌아올 때 그걸 최고로 기뻐하는 게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교회 믿던 사람이 아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어느 성도님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은 3, 4년 전에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어떤 계기에 그만 못 나오고 있다가 다시 우리 전도자분들 만나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게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살림을 뒤집어 놓고 그냥 막 쓸어가면서 잃은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이게 주님의 심장이에요. 믿지 않는 한 사람,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주님 앞에
건져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도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구석구석 누비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색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찾읍시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 나섭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별별 짓을 다 했지만 해결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앞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했던, 태어날 때보다 앞을 못 보던 소경 바디메우가 예수님을 외쳐서 불렀고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눈을 띄워주시니까 겉옷을 벗어던지고 더 이상 남의 신세를 지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팔자가 바뀌었어요. 수가성 여자는 이 사람은 다 타락하고 아주 그 뭐랄까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이런 여성이라서 사람들 이목을 피해가지고 밤중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의식해서 숨어 살던 그가 당당하게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면 우리의 팔자가 바뀌어요. 세상의 점쟁이는 팔자가 얼었습니다. 팔자 소관인다 그러지만 팔자도 고치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연 만물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어제는 신방 중에 우리 유관욱 집사님 회사 예피아라고 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 예피아라는 말을 지어서 기업을 갖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이은수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올여름에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그래서 애기 기적인가 엄마 기적인가 무슨 기적인가 그랬더니 자기 남편 집사님이 세상에 공장에서 1억도 넘는 물건을 오늘 오라고 그래가지고 창고에 갔더니 세상에 막 컨테이너가 왔는데 트럭이 여러 대가 와가지고 짐을 싣고 왔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쿨매트, 이걸 만 몇천 개를 갖다가 60평짜리 공장에다 꽉 차고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라서 이거 일 났구나, 이 사람 미쳤구나, 이거 여름 장사는 두 주밖에 안 하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또 왔으니 우리 난리 났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 올여름이 지독하게 더웠잖아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인터넷에서 팔아봤자 하루에 몇 개 못 파는데, 여러분 관공서가 뜨거워서 모기가 없어가지고 모기 방제하는 예산이 그냥 남아서 이걸 갖다 쓸 데가 없었는데 저 지방에는 도시 단위로 시에서 시청에서 전부 연락이 와가지고 막 400개씩 500개씩 나가는데, 불티나게 나가는데 그 더위에 창고에서 나벨 붙이는데도 신나더래요. 나벨 붙이는데도. 왜? 이 엄청난 돈 부도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유관옥 집사 축복하려고 올해 그렇게 더웠더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연 섭리까지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걸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관옥 집사님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을 세게 하는 남자가 없다. 거기는 입도 커요. 입이 메기 입같이 큰데 그냥 설교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요새는 약간 누가 눈치 줬는지 기가 죽었더라고. 어떤 나쁜 놈이, 야 유집사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하냐고 누가 그랬나 봐.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도 보니까 와서 얼마나 충만한지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그러니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고 누구 역사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그 집 가서 사업장 예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역시 하나님 멋쟁이, 멋쟁이. 그 하나님이 우리 홍순희 집사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이에요. 38년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고 눈먼 소경을 눈을 띄우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열두의 혈류 중에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홍순이 기사의 하나님도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암이 막 세 개가 짬뽕으로 됐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 가지고 암을 내가 이긴다. 이 암병은 물러가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믿어야 뭐 힘이 생기지. 뭐 우리 계산과 우리 상식 속에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믿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지. 예수 믿어도 찬송을 불어도 박력도 없고 기도해도 열정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도 없고 그냥 아이고 시간이나 때우자. 시간 가면 끝나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중에 끝나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군데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도 때문에 보낸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누구도 열애함이 없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도 제외될 수 없어요. 전도, 이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인간사에서도 마지막 깔딱깔딱 죽어가는 사람이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불효 막심한 사람도 아무리 원수 맺었던 사람도 마지막 죽어온 사람이 남긴 그 유언은 어떻게라도 이뤄주려고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이게 인간사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사시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들이 내 대신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전도를 통하여 복음에 빚진 것을 갚는 일에 앞장섭니다. 전도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지상 최대의 과제요 사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기 싫어도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그래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증해 주겠다,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말들은요 전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여호와 증인,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 쓰기가 부담스러워. 왜?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벌써 그 좋은 말을 빼앗들였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신천지 이미 이단들이 다 뺏어버려서. 그래도 이런 말 쓰는 게 조심스러울 정도예요. 이야, 기가 막혀. 이단들은 어떻게 성경에 좋은 건 다 빼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멍청하게 잠들어 있는 순간, 우리가 몽롱해 있는 순간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라고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대사 피 흘려 죽으셨건만 주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건만 지나친 아집과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택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